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체대입시 이선생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유튜브 내용으로 선생님이 영상을 담으려고 하는 거고요. 자, 오늘의 내용은 학원 선택 기준입니다. 학원 선택 기준. 자, 선생님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어떤 학원을 다녀야 되나요? 어느 학원을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100% 이 이야기들이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인 선생님의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이런 학원들을 추천을 해주고 싶다라는 부분이니까요. 꼭 이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사항, 이 네 가지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합격률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나는 대학교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그 학원을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학원이 정말 이 학생들의 합격을 위해서 얼마만큼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고 얼마만큼 선생님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내가 합격률이 높으려면 대충대충 수업하는 것도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그만큼 많은 정보들과 많은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합격률을 위해선 이 컨설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2학년 같은 경우 또는 3학년 같은 경우는 3월달, 6월달, 9월달의 모의고사의 성적을 받은 후에 어떤 대학을 위해서 어떻게 성적 관리를 받았는지 그리고 소수점 둘째짜리까지도 이 성적을 관리를 받으면서 이 대학교의 컨설팅을 받았는지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내 성적으로 현실 가능한 대학 상담을 받는지 아니면 그냥 희망 고문을 하는 그런 대학 상담을 받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이 컨설팅을 통한 합격률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시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의 그 실기 종목들을 우리 학원에서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를 가고 싶다. 그렇다면 25m 왕복 달리기와 매드식물 던지기 이 두 가지 종목이 우리 학원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 학원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그 학원에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들의 모든 실기가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지도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자리 멀리 뛰기, 10m 왕복 달리기, 뭐 100일력 이런 종목들의 FM이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선생님들께서 각 학생들마다의 똑같은 지도를 해주시는지 아니면은 그 학생마다의 너는 운동 기능이 요 정도고 너는 운동 기능이 요 정도니까 그 학생에 맞게끔 지도를 해주시는지 아니면 그냥 기록 향상은커녕 걱정하지 마. 나중에 기록 향상할 수 있어. 지금은 더 체력을 키우고 지금은 더 근력을 키우자 라는 식으로 하면서 교육을 하는지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운동장을 10바퀴를 뛸 수 있는데 제자리 멀리 뛰기를 250cm, 여학생은 2m를 뛴다. 자, 그러면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운동장을 한 바퀴밖에 못 뜁니다. 체력이 그만큼 안 좋아요. 근데 제자리 멀리 뛰기를 290을 뛰고요. 제자리 멀리 뛰기 230을 뜁니다. 이런 학원이 지금 요즘 시대에는 가장 현실적인 학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게 진짜 학원 선택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기준은 요 정도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의 이야기가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아니니까요. 꼭 이 점 참고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서 인사를 드렸고요. 나중에 또 많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그때 또